브롤스타즈. 귀엽다. 스파이크 상자. 벚꽃 스파이크 에이브라운 스파이크 상자. 딱 이렇게 스파이크 상자에다가 스파이크를 꽂아주는 거예요. 상자의 합체. 짠. 스파이크 상자를 이모! 방구 이모!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에이브라운 상자, 스파이크 상자. 스파이크 상자는 색종이, 일반 색종이 두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머리에 꽃, 사용하다 남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봐요. 상자는 브롤스타즈 상자에 전부 사용하니까 만드는 방법을 외워두면 좋아요. 우선 상자를 만들게요. 상자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할 거예요. 세모접기 두 번.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또 한 번 세모접기. 세모접기 두 번을 해주고요. 펴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오게 해가지고 방석접기를 해주세요. 네 군데 다. 네 군데 다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세모를 네 개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아무것도 없이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세모를 또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 이렇게 열려있죠? 그 다음에 펴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 지금 계속 세모만 접었어요. 세모. 세모를 접고 이렇게 세모를 두 번 접었으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방석접기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으면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상자 만드는 거예요. 이쪽 됐으면 이쪽 위에도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피면은 지금 접은 이렇게 위아래를 쫙쫙 펴주세요. 위아래만 펴고 양옆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잡고 가운데 쫙 중심선이 있어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상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위에도 똑같이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또 길쭉한 네모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잡고 양쪽을 지금 접은 쪽을 펴주세요. 피는데 상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상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네모에 대각선이 있고 네모에
대각선이 있는 이 부분을 양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벽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 네모 흰색과 연두색이 반반 섞여 있는 이 네모의 끝부분, 이 끝부분이 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상자가 만들어져요.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상자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이 대각선 부분. 대각선 부분을 양쪽 손가락으로 꽉 누르기만 하면, 꽉 누르면 이렇게 상자의 벽이 생기면서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상자가 만들어져요. 짠! 네모 상자. 여기다 이제 과자도 넣고 사탕도 넣고 학용품, 지우개 같은 거, 클립 같은 거 넣어두면 돼요. 상자. 이제 상자랑 스파이크를 결합을 할게요. 스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상자는 여기다 잠깐 두고 스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스파이크는 어떻게 하냐면 연두색이 이렇게 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3등분으로 접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잘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자를 가지고 0, 5, 10cm 이렇게 여기다 딱 두고 10cm 되는 부분 끝에다가 색종이를 딱 위치를 시키세요. 10cm. 그 다음에 10cm. 그 다음에 0cm부터 5cm 부분에 이렇게 딱 보고 접으면 돼요. 0에서 5cm 부분에 이렇게 딱 접으면 3등분이 접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도 3등분이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3등분으로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할 거예요. 네모 접기 한 번,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스파이크 몸은 1, 2, 3 이렇게 3등분 된 데에서 스파이크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1, 2, 3 아까 3등분 했었죠? 그럼 스파이크를 이제 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3등분이 3개가 하나, 둘, 셋 있는 이 상태로 두고 아이고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접어줄게요. 길쭉한 네모 이쪽도 접었으면 돌려가지고 또 밑에 쪽도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위아래 네모를 접었으면 밑에 부분만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 칸, 가로로 된 한 칸에 딱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쫙 펴서 또 다 펴주세요. 밑에를 다 펴서 또 여기 연두색 부분에 이 연두색 부분 위에 반만 가려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접힌 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위에 부분에 반을 위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반을 접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를 한번 만들 건데, 여기 중심부터 세모로 여기 밑에 딱 맞게 뾰족한 부분이 오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고, 똑같이 반대쪽도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꽃갈 삼각형의 끝이 여기, 꽃갈 삼각형의 끝이 여기 일자 부분에 닿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접은 선을 이렇게 펴서 뒤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싶어요. 얘도 지금 접은 선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으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보면 안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 접힌 선 한 칸 그 부분을 또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3등분 한 곳이 접힌 선이 있는데 뒤로 이렇게 돌려서 평평한 색종이로 하고, 여기도 반을 이렇게 접고 이쪽도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스파이크의 몸을 만들면 되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접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3등분을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엄지로 꽉 눌러서 납작하게 눌러줬길 하는데,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선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짠 이렇게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 선에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기 막 안 맞아도 돼요. 중요한 건 이 뾰족한 부분, 여기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상자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완성.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얘를 우선 밑으로 넣고 이쪽을 또 다시 해볼게요. 여기 밑에 부분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엄지로 꽉 눌러주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여기 선에 딱 일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꽃갈 삼각형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맞아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뾰족한 부분이 상자에 들어가는 팔이 되기 때문에 완성.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볼게요. 여기 뾰족한 부분 세모, 툭 튀어나온 세모를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짠. 이제 스파이크의 몸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스파이크의 머리 부분이 뾰족하니까 뒤쪽으로 세모를 접어서 뒤쪽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펴고 펜을 이용을 해서 스파이크의 눈이랑 입을 그려줄게요. 스파이크 상자에 딱 두고, 엄마 펜으로 스파이크의 여기 중심선 조금 접힌 선이 보여요. 그 중심선을 잘 생각을 하면서 스파이크의 눈을 그려줄게요. 눈을 크게 그려주세요. 스파이크의 상자. 상자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곳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 끝에 여기 사이 또 돌려보세요. 이쪽 없고 여기 또 사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있어요. 거기다가 스파이크를 끼워 볼게요. 스파이크에 몸통 나와라. 뿅. 여기 스파이크의 팔 부분을 이 상자에 하나 얇은 곳에 끼워주고 또 이쪽 벌어진 곳에 또 틈에다가 스파이크의 팔을 넣어주세요. 짠! 완성! 네, 조금 여기 더 밑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때 더 예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파이크 상자를 만들었으면 귀엽다. 이제 이 스파이크의 머리꽃을 만들게요. 머리꽃은 사용하다 남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잘라서 스파이크의 꽃은 그냥 내가 원하는 크기로 그냥 길쭉하게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개가 필요하니까 세 개 세 개로 스파이크의 꽃을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도 했는데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 끝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주면서 반으로 접힌 선이 있으면 그 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고 또 이쪽도 또 세모. 근데 여기가 너무 연필처럼 뾰족하니까 끝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서 뭉툭하게 뒤로 돌려볼게요. 하나 완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으로 딱 살짝 접고 반으로 펴서 지금 접힌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를 접고 또 이쪽도 세모를 접고 뾰족하니까 손톱으로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조금 끝에를 뭉툭하게 또 해볼게요. 반으로 접어준다. 펴서 지금 반으로 접힌 선에 잘 맞춰서 세모를 두 개를 접을 거예요. 끝부분에 두 개를 접고 너무 뾰족하니까 정말 조금 손톱으로 딱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뭉툭하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가운데 있는 거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가운데 꽃을 가장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풀을 붙여볼게요. 풀을 붙여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 풀을 붙여서 뒤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좀 모아서 여기 스파이크의 얼굴에 이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짠! 스파이크 상자 완성. 여기 뒷부분 풀로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납작하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완성.
카페 괴상자. 여기 안에다가 학용품 넣어서 책상에서 사용해보세요.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